출근 해본 적 있으세요? 저요? 저 이사 처음 왔을 때 혼자 좀 많이. 하나 만들었으니까 빠지면 다음 사람 오면은 누구나 못하는 듯.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나요? 조립 잘하세요. 대량 난다. 이걸 껴야지 그럼. 안녕하세요. 바로 경상 가야 돼요? 얘라고 하시면 바로 경상 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누가 얘라고 하십니까? 조립할, 조립하는 건데. 누가 얘라고 해서 바로 경상 가야 된다. 운동이요. 아, 바로. 그거 빼는 게 있어요. 빼는 이렇게 잠깐 보고 보자. 조립 해보셨어요? 네. 처음 해봤어요? 많이 해봤죠. 전 해봤죠. 여기 기저귀 교환 때 이케아에서 산 거 3시간 걸려서 하다 죽을 뻔했어. 진짜 싸웠어 그냥. 아니 기저귀 교환들랑 싸웠어. 오 지찬. 지찬 선수는 조립 이런 거 잘 했어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요? 네. 어떤 거 해봤어요? 맞아요. 네, 내가 딱 봤잖아. 선수들 믿어야지. 못 믿네. 이거 지찬이 키 재는 거 아니야? 어? 여기서 대충 줘도 돼. 잡아내. 그렇죠. 두 선수 구경만 하는데. 네. 야 이거는 딱 보면 여기다 끼는 거잖아. 이거는 지찬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딱 끼는 거잖아 여기다가. 이 침팔 올리는 거야? 예. 그럼 이걸 잘못 꼽았잖아. 침팔을 올리면 여기 걸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에이. 응? 우리 아래 딱 해결. 그, 시판 갖고 봐. 해서 봐, 이게 먼저 먹는 건데, 이게. 이거 잘못 먹었어. 그럼 시간 할게. 이거 안 빠지는데? 걸려서 그래. 반대로 돼 있다. 이렇게 맛있게 해야 되는데.
A few moments later. 한 이 정도 높이. 네? 완전 아 최대로 낮춰야 돼요. 귀찮기 때문에? 그 귀찮이 키 재는 거 아니야? 뭐 어떤 거 조립했어요? 이거 키 높인데? 한번 이게 이제 숨어 있어.